이제 민간 임대분양 전환 아파트를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해요. 왜냐하면 일단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차인 최대 보장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임대전환 아파트는 8년에서 10년이에요. 이제 8년에서 10년 동안 내가 임차인으로 산다 살고, 8년 뒤에 일반 분양 전환 시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 전환할 때 최초에 분양할 때 확정 분양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분양 전환 시점에서 그 시세에 대비한 분양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또 청약 가능하고요. 일단 임대가 여기에 등기를 하고 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임차인으로 사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살다 보니까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각종 세금이나 관련된 규제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로 낮은 이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거 뭐 단지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전매나 전대까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임대로 살다가 그냥 분양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지가 좋으면, 입지가 좋으면. 그래서 요즘 민간 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를 굉장히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인기도 많고. 그래서 민간 임대 분양 아파트를 이제 볼때 체크 사항을 제가 한번 적어 봤는데, 분양 전환 시 확정 분양가인지, 아무래도 확정 분양가면 좋겠죠. 나중에 이제 시세 대비 이제 분양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초에 분양할 때 8년 전에 확정 분양가가 되니까 그래도 나중에 8년 뒤는 훨씬 싸겠죠, 그죠? 그래서 확정 분양가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분양가 주변 시세 대비 수익성이 있는지 뭐 당연히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매 제한이 있는 단지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이제 청약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역 우선 배정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중도금 대출이 허그인지 시행사 보증인지, 아무래도 시행사 보증이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핫해서 한번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양 단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분양 단지는 그냥 쉽게 확인해 볼수 있어요. 여기에 청약 홈에 가보시면 뭐 오늘의 청약의 일정이 또 나와 있고, 여기 청약 캘린더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청약 단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분양 홈페이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화나 포레나 수원 원천이라고 이렇게 최근에 분양한 단지거든요. 이 단지는 전타입 1순위 마감을 했고 최고 경쟁률이 119대 1, 굉장히 높게 분양했죠. 이게 왜 제가 홈페이지를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권이란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양 단지가 있다면, 혹은 청약을 넣을 거라면 이런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위에 카타로그 있죠? 사업 안내, 단지 안내, 세대 안내, 분양 안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에 보면 사업 안내에서는 사업 개요부터 해서 입지 환경 쭉 있고요. 단지 안내에서는 이렇게 요거가 있고요. 세대 안내에서도 평면 정보,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쭉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몇 가지만 이렇게 또꼭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입지 환경을 보면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도로 깔끔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업 지역은 어디 있고, 견본주택은 어디 있고, 그 주변에 교통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단지가 있고, 어떤 개발 호재보다는 어떤 단지들이 있고, 어떤 좀 입지 환경,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지 환경 이미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감도도 한번 보셔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있던 입지 조감도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단지 배치도를 꼭 보셔야 돼요. 이 단지 배치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저는 이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는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방향 이제 방위도가 나와 있죠. 이 방위도에 여기는 이제 N이 북쪽이잖아요. 이 남쪽을 해서 로얄동 로얄층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단지 배치도를 따라서 이렇게 저는 이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프린트해서 여기에 선을 그어요. 방향으로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그어요. 그으면 어디가 남향인지 바로 알수 있잖아요. 근데 뭐 눈대중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내가 임의로 선을 좀 그어보면, 자, 요렇게가 남양이겠죠? 요렇게가. 그러면 거의 남양 위주의 동은 예나 예겠죠. 그죠? 나머지는 뭐 동양 아니면 뭐 남동양. 이거는 뭐 북동양 정도 되겠다. 그죠? 이 단지는. 그래서 그러면 8사 타입에서 얘가 이제 분홍색이 8사 타입이죠? 8사 타입에서 로얄은 당연히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68 타입에서는 당연히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지 배치 이동만 보고도 로얄 동이 어딘지를 바로 알수 있어요. 그러면 로얄 층은 어디냐? 당연히 층은 당연히 이제 적정한 한 3분의 2 지점이 층이 되겠죠? 그럼 로얄 호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지우지? 자, 여기서 보면 뭐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라인은 사실 여기에 좀 너무 이렇게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쪽이 끝집이지만은 그래도 별로 이렇게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는 라인이니까 이동에 이 라인이 좀 로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68 타입 같은 경우도 요쪽 라인은 옆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요쯤은 이 라인이 이제 로얄 라인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단지 배치도만 보고도 우리가 로얄 동이라든지 로얄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다. 자, 여기에 볼게요. 한번더 볼게요. 자, 이거는 창원에 있는 작년에 분양한 창원 5령 마린 애시향이라는 단지입니다. 이게 한 4,400세대 정도 분양을 했나? 그렇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4,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로얄 동은 어디냐? 자, 방위도를 먼저 볼게요. 일단은 방위도를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가 남양이에요. 그럼 요렇게가 남양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다 남양이에요. 요렇게야.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 입지 현황이거든요. 요쪽 부분 있죠? 요쪽 부분. 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앞에 뭐 있죠? 바다가 있죠. 자, 바다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전체적인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쪽 부분이 로얄 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한 요거. 요 부분이 이제 로얄 동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만 있나? 자, 이 단지의 특징이 뭐냐면 중앙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자, 여기 보시는 게 중앙광장 있죠. 이렇게. 여기 중앙광장이 굉장히 커요. 이 단지 배치도만 보면 이렇게 감이 안 오겠지만은 실제로 이 4,000세대가 넘는 중앙광장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지금 이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가. 요 단지 있죠, 요 단지. 요 단지를 보면, 남향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이 단지는 요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남동향도 아니고, 북동향이에요, 북동향. 이 단지가 북동향으로 뽑혔어요. 우리 북동향 사시겠습니까? 북동향, 북쪽 잘안 살죠, 그죠? 근데 왜이 단지가 북동향을 뽑았냐? 여기에 중앙공원, 중앙광장뷰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걸 충분히 로얄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다가 굳이 안 보이더라도, 물론 고층이면 요 사이조망에 바다도 보이겠죠? 이 사이조망에 바다도 보이겠지만은, 저층이라도 이 중앙광장의 그좀 아름다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저층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은 저층부터 고층까지 굉장히 선호하는 동이었어요. 이런 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지 배치도만 봐도 우리가 로얄 동,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거죠. 선호하는 동.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호수 배치도를 봐야 되는데,
동호수 배치도는 지금 이 단지는 한 157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조합원 물량이 없어요. 그냥 일반 분양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단지 이거는 이제 작년에 분양한 이제 부산에 있는 거제의 구역인 거제 레이카운티거든요. 잘 보시면 세대수가 굉장히 많죠. 이것도 한 4,000세대 넘어요. 4,000세대가 넘는데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여기가 3단지, 여기가 4단지, 여기가 5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어느 단지가 좀 선호 단지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에 대한 이제 지역적인 정보가 없을 때. 근데 이 동호수 배치도만 딱 봐도 어느 단지가 좋은 단지구나 알수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파란 거. 파란 게 1단지예요. 요 파란 테두리. 이 파란 테두리가 1단지고, 빨간 테두리가 2단지예요. 그리고 여기 주황 색깔이 3단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잘안 보시겠지만, 요 초록 색깔인가? 요게 4단지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5단지고. 색깔이 있는 것은 타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입별로 이렇게 달라요. 요런 것도 요런 거, 색깔이 있는 거, 요런 거, 색깔이 있는 거 타입이거든요. 자, 근데 색깔이 없는 요 흰색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자, 요런 거. 색깔 없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조합원 물량이에요. 이 자체가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분양했을 때 당첨자인 사람 말고 그 원래 조합원이 자격을 가진 조합원들의 분양 호 동호수가 이 색깔이 없는 이 단지거든요. 이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실제로 조합원들이 제일 많이 가져간 단지는 어떤 단지 같아요? 보이게 딱 보니까 이 빨간색 같죠, 그죠? 빨간색 이 빨간색 단지죠. 그만큼 조합원들이 이 단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조합원들이 이렇게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실제로 일반 분양은 얼마 없죠? 색깔 쳐져 있는 게. 요거,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봐도, 아, 이 단지가 가장 인기가 많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정보가 없어도, 실제로 조합원들이 이 단지에 거의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실제로도 이게 이 단지인데, 여기에 이제 역세권, 종합운동장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인기가 있는 단지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동호수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면 정보도 한번 보셔야 돼요. 평면 정보를 보면 뭐 이렇게 타입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84타입, 68타입, 뭐 66타입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사 가잖아요. 이사 한번 가보셨잖아요. 이사를 가실 때, 이 평형 정보를 꼭 보게 돼요. 왜? 나는 이사 갈 때, 이 침실은 뭐, 우리 작은 아들 주고, 그 다음에 이 침실은 누구 주고, 이 거실에, 소파는 어디 놓고, 주방은 이러니까, 냉장고를 여기다 넣어야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평형 정보를 보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과 상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형 정보를 이렇게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3배인지 4배인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입주했을 때 거실 배치라든지 나의 생활 동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려면 이렇게 평형 정보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84타입.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뭐 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거실을 포함해서 이렇게 외벽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거실을 포함해서 방이 얼마나 개수가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 2배인지, 3배인지, 4배인지 이렇게 나뉘거든요. 여기가 이제 창밖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실 창문. 창밖을 기준으로 해서 거실을 포함한 방 개수가 몇 개를 접해 있냐에 따라서 하나, 두 개가 접해 있으면 2배예요, 2배. 그리고 거실을 포함해서 침실 하나, 둘, 세 개가 접해 있으면 3배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을 포함해서 침실이 하나, 두 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2배. 요거는 하나, 둘, 셋, 네개 포함되어 있으니까 4배이죠. 이거는 3배가 좋냐, 4배가 좋냐, 사실 좀 나뉘기도 하지만은, 보통적으로 우리는 판상용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일조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4배를 보통 선호합니다. 왜? 일단은 해가
뒤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실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 개수가 이 거실 쪽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거실 쪽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으면 전 방과 포함해서 거실에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4베이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3베이 같은 경우는 이 침실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받는 양이 적겠죠. 그래서 4베이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면적을 사용하더라도 직사각형보다 3베이 같은 정사각형이 면적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면적 활용도를 좀 높이고 싶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3베이를 또 원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해서 이 모델하우스가 이제 최근에 생겼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부터 생겼긴 했지만은, 이 모델하우스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보지도 않고 여기 있는 VR 시스템으로 3D적으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거실과, 여기 보시면 거실, 주방, 뭐 침실, 그리고 팬트리, 드레스룸, 욕실, 뭐 현관, 창고, 이렇게 각 분야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림만 가져왔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뭐, 분양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시면, 입체적으로 또 방향도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모델하우스 가보지 않고도, 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이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꼭, 이 분양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 모델하우스를 하나하나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분양 일정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 안내를 이렇게 쭉쭉쭉 해놨어요.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뭐 청약 안내부터 해서 접수 안내,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특별 공급도 이렇게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제가 뒤에 이제 내용을 실어 놨지만, 이렇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내용 안내문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요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택 구분이 민영주택이고, 타입별은 이렇게 있고, 그다음 면적은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지 지분은 사실 우리가 잘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공급 세대수 몇 세대를 이제 우리가 분양한다, 이런 것들, 일반 분양 몇 세대, 이런 우선 분양, 저층 우선 분양을 몇 세대 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자, 여기서 또 보셔야 돼요. 자, 공급 금액, 납부 일정,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여기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분양 금액,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층마다 다 달라요.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 다르고, 4층 다르고, 5층 다르고, 6층에서 7층, 뭐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해당되는 금액에, 내가 만약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단지가 가장 효율적, 어느 층이 가장 효율적일까? 요것도 볼수 있어요. 자, 보세요. 16층부터 20층짜리가 5억 5천이에요. 근데 11층부터 15층까지가 5억 5천이에요. 그럼 한 500만 원 정도가 싸죠, 그죠? 그죠? 요 부분보다 500만 원부터보다 싸지만은 거의 이 구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15층. 요거를 사면 뭐 거의 로얄이면서도 500만 원 좀 싸게 살수 있는 효과.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타겟을 좀 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액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왕이면 또 금액이 다른데, 20층은 조금 탑층이니까 좀 비선호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타겟층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뭐, 10층에서 15층은 5억 5천인데, 8층에서 10층은 5억 4,400이에요. 그럼 한 600 정도를 싸게 살수 있으면서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게 10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계약금 요렇게 금액 나와 있고 중도금 총 60%에서 6회분 얼마인지 그다음에 납부 일정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은 모집 공고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뭐 이런 공급 일정들, 특공은 언제 하는지, 1순위는 언제 하는지, 당첨 발표는 언제 하는지, 그다음에 납부 계좌는 어느 은행인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굉장히 여러 정보가 들어있죠, 그죠?